뭐 이거 네, 일단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염려하는 것들이 자금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초창기 자금에 대한 어떤 문제들인데요.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은 사실 초창기 기업들한테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국가적인 보조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거 중에 대표적인 예가 생각을 해보면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과제를 하거나 정책적으로 우선적인 초창기 기업이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펀드를 받을 때도 이것이 법인이냐, 개인 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가장 따지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없으면 과제를 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려다 보니까 충북 창조경제센터를 찾게 됐고, 그런 창조경제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자금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어떤 루트예요, 루트. 굉장히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빨리 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해도도 높게 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 어떻게 단계를 밟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어떤 창업 성장 과제나 아니면 초창기 이제 펀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북창조경제센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얘를 그냥 따온 거야. 안녕하세요. 나노 이니셔티브 대표 김우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나노 이니셔티브는 반도체 기술에 쓰이는 많은 것들에 지금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나 아니면 저희 복합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후 가공에 쓰이는 재료 사업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에 응용되는 제품과 수요군에 따라서 많은 가변적인 어떤 제품군들을 만들었지만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쓰였던 어떤 재료 사업이나 아니면 부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 포인트로 가지고 가는 사업은 저희가 디스플레이 액정 검사를 하는 LCD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어떤 시장성이나 어떤 사업성은 사실 이 부품 소재가 국내에서는 대부분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어떤 수요를 가졌던 내용들은 국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 부품들을 대부분 다 자급자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집약화되고 박형화될수록 이 부품 소재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제품들을 만들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부품 시장에서 어떤 더 점점 더 조그매지거나 아니면 점점 더 커지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수요에 따라서 그런 니즈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부품을 양산하여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축소화되어 있지만 중국 시장의 어떤 판로나 어떤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어떤 굉장히 큰 성장세에 힘입어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투자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초창기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초창기 기업은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사도 까다롭고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없으면 기술에 대한 어떤 특허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논문 그리고 저희가 가진 지적 재산권들이 없으면 사실 어디를 가도 투자는 거절당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장 투자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설비, 어떤 제조, 저희가 팹리스하게 제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팹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팹은 우리나라의 국가 인프라 기관 중에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국가 기반 인프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만약 투자를 받게 된다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에 한정돼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최소한 시설 운영, 설비비, 그다음에 제조 어떤 원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최소한의 비용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의 비용이 보통 말씀하시는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의 초기 시드머니인데요. 저희가 그 정도를 기반으로 사실 시작해도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도는 1년 정도의 사이클이 돌아가다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그만 이제 뭐 엑셀레이팅 연계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향후에 이제 저희가 기술 기반이 쌓이다 보면 기술력이 쌓이고 어떤 제조 능력이 쌓이다 보면 팁스나 아니면 좀 더 큰 규모가 있는 어떤 제조 기반의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나노 이니셔티브는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제조 기반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회사는 아니고 연구 기반으로 시작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뭐 제조 기반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동기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뭐 제조 기반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앞서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연구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연구 기반으로 한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연구 기관적인 회사가 되고 싶고 저희가 향후에 지금 본 디스플레이 어떤 산업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투자나 어떤 설비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국가 어떤 기반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컨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미래 기반의 사업이고 현재의 어떤 제한되어 있는 어떤 선폭이나 그런 디바이스의 어떤 크기 그 다음에 규모, 그 다음에 제일 가장 우선되는 어떤 딜리버리 이런 것들을 줄여나간다면 저희가 향후에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국내외 시장까지 점유할 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합니다.